호박보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겉모양과 크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띄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호박보트를 띄어봅니다. 과연 뜰까요? 봐봐, 앞으로 기운다. 앞으로 엄청 많이 기운다. 아 근데 좋아. 야, 말해, 근데 말해, 앞으로 말해. 엄청 많이 기울어요.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은 지금은 그냥 후방 무게로만 떠 있잖아요. 후방 무게만 떠 있는데도 지금 표면 상태가 저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면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저기까지 팠을 때 우리가 뒤에 물이 들어갈까 보다 그게 걱정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무게 자체가 여기를 자 쏙 들어가네. 거기서 앞을 잡아. 몸무게가 가장 안 나가는 지훈이가 탔는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간다. 앞에가? 불안해하지 마. 발을 뒤쪽까지 넣어. 자, 뒤로 해. 중심은 뒤로. 뒤로 제껴 우선은. 너 어디 있어? 너무 뒤로 제껴도 안 돼. 아, 잡아줄게.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힘들다. 난다. 나 형 나 잡고. 응? 일단 발만 넣고 나 잡아요. 형 그게 무게중심이 맞죠? 아니 안 맞아. 지금 뭐가 문제야 지금? Er verdrängt das Wasser nicht gut. Er ist zu instabil. Das sieht man erst, wenn er im Wasser ist. Von außen hat er gut, aber von außen hat er gut ausgesehen. Wirklich hat echt gut ausgesehen, aber im Wasser verhält sich der Kürbis. Wir sehen ja nicht drunter. 아, 이 모양은 좋은데 대회 출전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힘들어? 안 돼? 안 돼? 우리 배가 엄청 빠를 거다. 뭐 진짜 배처럼 생겼다 했는데 정작 물에 들어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니까 난감하고 좀 짜증도 나고. 이 동네만의 고유의 축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저희만의 호박을 갖고 참가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네. 우리가 만든 호박보트로 경기에 출전하고 싶...